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개딸들의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최근에 와가지고 그 중국 응원 뭐91%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MBC조차도 그걸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다음에 축구응원 하는데 뭐 때문에 이 한국하고 중국 하는데 한국 포털에서 91%가 중국 응원한다. 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정당한 그 이의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왼쪽에 보이시죠? 저기 중국 간체자로 나오는 거. 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그 사계단식한 거 16일 차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웨이보에서 이거를 올렸는데 며칠 만에 681만 회 재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하고 이재명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게또 다른 거를 보니까 5만 1,481번을 이렇게 저기 그 갖다 날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송영길이가 이제 지역구 이재명한테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서울시장 컷오프 취소한 그 개딸 집회에서 그 안재욱이 부른 그 친구라는 노래를 이제 중국 걸로 이렇게 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번안한 게 아니라 중국어로 한 거. 이거를 중국말로 바로 이게 완창을 했다는 거죠. 송영길이가. 송영길이, 예. 그래서 이제 말이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송영길이가 뭘 하겠느냐 하면 원래는 중국 노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야, 친구라는 거를. 큰일 날 그래서 뻔이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재명 개딸들하고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다음 장 보시죠. 거기에 이제 이건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아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꾸로잖아요. 다음은 91%가 중국 응원, 네이버는 94%가 한국 응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기에서 중요한 뉴스 두 개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거기 네이버 중국에서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네이버를 차단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우회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 내에서 네이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풀었다가 다시 또 접속 차단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 싱하이밍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손잡고서 이재명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전으로. 다음 장 보시죠. 그게 이제 이 성남시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이 된 직후에 중국의 선양을 찾아가죠. 심양. 거기가 그 이제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발전 포럼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9월 22일입니다. 2011년 9월 22일. 그런데 이 박사님도 또 이거 관련되지 않습니까? 저우이보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이 저우이, 고소당했죠. 고소당했죠? 그래서 이 저우이보라는 여자가 9월 27일에 이제 요 관련된 겁니다.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재명이가 돌아온 며칠 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송고가 9월 27일 된 거고, 요거는
공조한 것이 9월 22일이니까 돌아온 직후죠. 네. 딱 여기에 맞춰서 인민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대표가 바로 이 저우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우이보가 거기 뭐 10년 동안 한국에서 뭐 했느냐. 뭐 저기 이봉기 대표님도 고소를 당했지만 네. 이게 이제 한 일이 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인민망의 한국판 대표 저우이보가 뭘 하고 다녔냐. 그거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왼쪽에 이제 이게 저우이보잖아요. 네. 아주 새끼가 있죠. 네, 미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재명하고 찾아가 이재명한테 가서 만났는데 손을 꼭 부여잡고 아주 친밀한 행세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저우이보라는 사람이 여자가 예, 국내에서 찾아다닌 사람들 딱 지네들 밝힌 거예요, 이거. 네. 최문순부터 시작해. 최문순 지난번에 왜 저기 차이나타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낙연, 이재명이 뭐 쫙 가는데 주로 이제 그 중국의 지금 따블당 네.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만나죠. 네. 그래서 이 공작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 이수만도 만났네요. 네네네. 그리고 네. 거기 보면은 2011년 중간에 있잖아요. 네. 2011년 7월에 인민망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바로 곧이어서 디플닷컴 이게 인민망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거는 4년 전에 그 앞에 네. 2007년도에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밀한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보면은 그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이게 이거 저 이상한 인간이 저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진을 좀 잘 보라는 거죠. 네. 거기 보면 중국 선양에서 심양에서 식당에서 지금 이화영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가운데 있는 자가 중국, 아, 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배를 하고 이때 건배사가 뭐 대통령을 만들기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너무나도 뻔한 건데 왜 이걸 기각시키냐고요. 그런데 그래. 이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중국 내 북한 해커 근거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양, 심양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총영사관도 있고 네. 거기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기 써 있습니다. 해킹 공격 본부 네. 칠보산 호텔. 네. 이 칠보산 호텔을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중간에 딱 제목이 딱 나와 있잖아요. 북한의 네. 정찰 총국. 해킹 거점 네. 중국의 칠보산 호텔 이 칠보산 호텔이 바로 선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뭘 했냐 도대체 여기서 그런 거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그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CNN 이거로 이게 이제 송영길이가 중국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가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이게 현장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현장 중계. 네. 9월 21일 한국. 네. 이게 불과 열흘 전의 일이 아닙니까? 12일 전. 네.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 공동 민주당 예고 뭐 운원 뭐 네. 10만인이 집회를 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구속 구류 동의안 이게 이제 체포 동의안 처리하는 네. 요 과정이죠. 요거를 생중계를 한 겁니다. 네. 왜 요 중국에서 여기에 관심을 이렇게 가질까 네.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그 김강일 쇼에서 송영길이랑 이재명 수상한 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 네. 중국인,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한테 히히, 이제 중국식으로 시시, 네. 요거 중국어 바로 시, 지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개딸들하고 중국인하고는
중국인 뭐 특히 이제 조선족하고 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장 보시죠. 그거 뭔지 아시죠? 그거 지금 뭡니까, 이거? 예, 그 우마우당에서 그거 보이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공항 공산당 찬양글 한 편에 90원씩 받는다는 거죠. 우마우당. 그래서 지금 그 한자로 오모 돼 있는데 우마오 네. 여기서 막그 SNS 상으로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천만 명. 그니까요,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홍위병 우마우당 댓글 알바를 천만 명을 모집했다. 네. 이게 이제 오래전의 일이니까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얘들이 뭘 하고 있는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예. 거기에 시진핑이가 이제 한국어가 서울대에서 또뭐 연설하간 그건데 이 부분을 아래쪽에 보면 2020년 3월 1일에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네. 3년 전에 나는 개인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식으로 나는 개인이요. 이게 이제 우마우당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혐의자가 나는 개인이요. 이런 게 중국식의 이 문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조선족 게이트다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네티즌 수사다에 딱 걸려갖고 너 누구냐 이러니 나는 개인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그 이재명이가 한말 이거 이제 지금 다시 떠올려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트위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게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 이게 지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이재명 지 말이라고요, 지 말. 그러게요. 예. 권력 이용해서 공동체 파괴하고 범법하고 그러게요. 몰입에 지다고. 이재명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중대본부 수사하는데 이게 바로 검찰의 존재 이유지 않느냐? 이게 저는 전적으로 200%, 1000%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시청자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이그 댓글 단 거예요. 네. 지린성 여씨 많은데 나술안 살았어. 5년 전에 동생이랑 한국 갔고 중국 부모님은 중국 계신다. 여기에 쭉 달린 댓글이 다 네. 조선족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네. 뭐 조선족 중에 아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에 부직적으로 개입하는 일당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장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한거 연장선상인데 조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이걸 지가 말한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딱지 말이네요. 그래서 이재명 네가 말했잖아 인간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불법적 수사 불응 수사 불응 한참 하다가 억지로 간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이거 기각이 아니라 발부해야 된다. 이걸 지가 말한 거죠. 그러게요, 네. 그 아래 보면은 법정 최고형으로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 딱또지 말이네요. 예. 법정 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된다. 이거 딱 이재명 니놈한테 한 얘기네. 딱 그래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옆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 백만 당원 지지자의 힘으로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들로 볼 때, 지금 뭐 중국이 외국의 정치에, 특히 한국의 정치에 개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거기 호주에 이제 2022년 3월 3일에 이게 보도된 건데, 네. 중국 스파이가 호주에 총선에 개입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TV 조선에 거기 저 데일리 뉴스 했는데 우마우당 네. 거기서 중국 댓글 부대 우마우당이 여론 공작 집침석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에 거는 뭐냐면 대만 총통 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베이징에서 이거 지금 다어그 누구냐? 폭스콘 창업자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의 대륙이, 그러니까 중국 대책위원이겠죠. 그 중국 공산당이 분명히 내년에 총통선거를 개입할 것이다. 경계해야 된다. 우리한테도 역시 경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 뉴델리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2024년 총선에 개입할, 제가 이건 눈, 아마 딱 5초만 생각하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중국의 개입이 염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기회에 SNS 상에서 중국 애들이 개입한 거를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본색원 할수 있어요? IP 추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이니까 발본색원 하겠죠? 안 하면 윤석열 정부 무너집니다. 할 거예요. 네, 기다려 보죠. 마치겠습니다.